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자, 꽁냥꽁냥. 다육이하고 꽁냥꽁냥 하는 시간. 네, 꽁냥꽁냥이 맞죠. 란다잘 입은, 자, 시집을 못 간 아이. 자, 시집을, 결제를 안 하신 분. 아유, 결제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못 사신 분도 있는데, 참,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지요. 어쩔 수 없지, 뭐. 에휴. 나라도 심어야지. 자, 속상하실 것 같아. 다른 농장 사장님들도 진짜 이거는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찜공주라 그러죠, 저는. 찜공주 언니들 그러죠. 자, 파랑새예요. 너무 예쁘죠. 얘도 제가 조그만한 지금 난다 저거 8cm였나? 8cm에서 8.5였나? 저거래. 시집 못 가면 저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 예쁘니. 저 예쁘니. 자, 저 예쁘니라고 해줘야죠. 이게 연장이 많아도 참 쓸데가 다 있다니까. 서로 이렇게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니까. 자, 얘는 이게 좋네. 이, 그, 힘이 좋네, 핀셋이. 제가 항상 하얗을 때, 이 오드리 언니가 전에 처음에 써보라 해갖고 제가 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이 좋네. 제가 이번에 판매도 했었지요. 와, 예쁘다. 얘 막 다져질라 그래. 요거는 전에 이 아이는 파랑새는 판매를 했었던 아이예요. 얘도 뭐 바구니 안에 있다가 시집 못 간 아이죠. 자, 결론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여름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 예쁘다. 아,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예뻤어. 자, 얘는 다크팔. 이 철화가 약간 섞여 있길래 제가 빼두었던 그 아이예요. 처음에 그 농장에서 해갖고 왔을 때, 근데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아이가 지금 쪼글쪼글하죠? 아주 쪼글쪼글해. 아주 그냥. 못 났어. 지금 보니까. 자, 쪼글쪼글. 너무 쪼글쪼글해. 쭈글이야, 쭈글이야. 완전히. 오늘도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땀이 줄줄줄 아주 진짜 열대야. 어젯밤에도 잠을 못, 원래도 지금 잠을 요즘 못 자는데 아주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는데요. 에어컨도 트는 것도 막 어쩔 때는 너무 냉하니까 잠깐 끄면은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장난 아니더만.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진짜 전 건강 잘해.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엄마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조금이 요것들. 자, 이렇게 큰 아이를 아까 사이즈가 몇cm였냐면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풀분 사이즈가 10.5cm예요. 자, 그리고 파랑새 사이즈가요, 자, 9cm예요. 자, 10.5cm, 9cm, 그러니까 10cm, 9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아이들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지금 8.5cm에다 넣는 거예요. 8.5, 9cm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화분에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화분하고 딱 맞는 사이즈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도 커져요. 널널해지더라고. 이것도 깔망, 깔망원이고, 이것도 자를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편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 지금 이걸 샀는데, 그래갖고 앞전에 그 판매도 했었죠. 괜찮더라고요. 편하긴 하더라고. 자, 예쁘다. 자, 프릴감 있는 난다잘 입은 받으셨던 분들. 자, 얘가 조금 더 넓나봐. 여기다 얘 심어주고, 얘는 더 쭈글쭈글해서 신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다. 자, 요렇게. 이쪽. 자, 이렇게 넣어볼까요? 예쁘다. 이 프릴 있는 난다분이 정말 애들 잘 받쳐준다니까요. 얘가 아무리 큰 걸 집어넣어도요, 살짝의 그 벌어진 전이, 이 전이 다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분갈이도 조금 쉬우면서 편하고요. 자, 근데, 에고, 집었다! 아, 미안해. 아프겠다.
근데 그게 있어요, 또. 전이 이렇게 넓어서 전이 풀을 잇거나 벌어진 아이들은 또 웬만한 다육이 쬐끄만한 애들 갖다 놓으면은 또 너무 널널한 느낌이 들어서 허전해요. 네,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보이죠, 또. 화분이. 자, 그래서 꽉 차게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아이를 찾으면 돼요, 다육이를. 자, 얘는 귀한 아이라서 귀하죠. 이렇게 철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귀한 아이라서 조금 더 넓은 데 심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편안하게 키우려고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뭐 10cm면은 10cm를 8cm 놓고 10cm를 9cm 놓고 하는 게 오히려 편안하게 키우더라고요. 저희 베란다에 있는 애들도 다 그래요. 거의 뭐 13cm 있는 아이도 막 제가 8cm, 9cm에다 갖다 넣었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빵 터져서 이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화분에 알러지 있는 분들 작은 화분도 좋아해 보세요. 자, 근데 분갈이는 좀 어려워. 네, 분갈이가 조금 답답하죠. 꼭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분갈이가 조금 나는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분갈이를 작은 화분에 있는 분갈이를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예, 제가 원래 쬐끄만한 분의 미니분의 콩분의 분갈이를 하면서 이 분갈이가 저도 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여유 있는 화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딱 맞는 화분이 좋아요. 이렇게 넘치는 거. 오히려 다육이가 엄청 큰 애를 갖다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맞는 분갈이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더 큰 화분을 쓴다 그러면 다육이도 더 큰 거 쓰면 되고요. 자, 화분이 크다 그럼 다육이를 몇 개씩 합식하면 돼요. 어차피 뭐 적심이나 합식 자연군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 나중에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목대가 생겨서 목대가 뚝뚝 부러지면 전부 다 합식 들어가야 되니까 합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군생은 없다고. 자, 화분이 크다 그러면 막 꾹꾹 심어서 합식. 제가 온슬로 막 꾹꾹 심어서 까멜리아 꾹꾹 심어서 합식해 놓은 애들 진짜 예뻐요.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만 늘면 돼. 어떤 기술이 느냐. 자, 아이들을 앞인지 뒤인지 올케 이렇게 뒷모습인지 앞모습인지 그걸 구분해서 자 올케 심어주는지 앞으로 심어주는지 자 그런 거 거꾸로 심는지 그런 것만 자 이제 모양새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러면 합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합식을 원래부터 또 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처음에 분갈이 하는데도 합식을 굉장히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얘 이쁘다. 얘는 이쪽으로 돌아도 이쁘고 이쪽도 그러니까 양쪽 얼굴이 다 이쁜 아이네. 그리고 또 화분이 색깔이 또 받쳐주죠. 난다가 웬만하면 웬만한 애들을 다 받쳐줘요. 얘 정말 신기하네. 근데 얘가 지금 죽을 맛이야. 자, 이럴 때 물에다가 담궜다 빼시면 돼요. 자, 이 아이 자 화분도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요. 막 물이 줄줄 흘러. 잠깐만요. 장갑이 물이 줄줄줄줄 좀 벗을게요. 장난 아니야. 제가 이번에 막 핑크핑크하게 제가 손톱이 부러져서 레일을 하게 됐잖아요. 손톱이 막 부러져 그래서 한 거의 2년 했죠. 자, 근데 손톱이 이제 이걸 하면은 두꺼워지고 좋더라고요. 안 부러져요. 이거 한 뒤로는 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번 색깔이 밝게 좀 빼져갖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제가 장갑을 꼈는데 장갑을 끼고 원래 분갈이를 잘 못해요. 지금 너무 습해서. 아우, 근데 예쁘다. 예, 너 너무 이쁜 거 아니니? 자, 파란 새도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얘도 쭈글쭈글합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이래요 지금. 네, 여름에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다 막 그냥 높은 습도에 다 나자빠지니까 나자빠진다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다 그래요. 견디질 못해요. 장마철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물을 말려주는 수밖에. 그리고 한 모금이라도 자 기존에 활착이 돼갖고 오래됐던 몇 개월씩 된 아이들은 자 약물 자 충제나 균제를 타갖고 그걸 넣었다 빼는 걸 3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 분갈이 한거
자, 이런 아이들은 한 3, 4일 있다가 이렇게 저면처럼 한 4, 5초 있다가 딱 빼시면 되고요. 테두리 쪽으로. 여기 머리 끝까지 아니라 머리 끝까지는 봄가을에 머리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겨울에도 괜찮고요. 근데 겨울에도 한겨울에는 안 되죠. 아이들이 그 겨울엔 또 냉해 입으니까. 자, 그래서 자, 알고 나면 쉬운 게 다육인데요. 모를 때는 참 어려운 게 다육입니다. 특히 여름에. 자, 근데 지금 제 아이들은 초죽음이에요. 자, 이 정도 이런 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빵빵한 아이만 보시다 이런 아이를 이제 보내드리면 진짜 욕을 얻어먹지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아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에는 잘 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뿌리 엄청 건강하잖아요. 네, 애는 말라있는데 뿌리는 건강하죠. 근데 한꺼번에 물을 확 먹여버리면 쇼크사 와요. 갑자기 후룩후룩 다 떨어져서 목대가 시커매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통풍도 잘 해주시고요. 자, 제가 물을 처음에는 조금만 주세요. 네. 자, 나는 이렇게 저면하는 것도 무서워 그러면은 종이컵 반컵 갖고 이렇게 나눠서 주세요. 네, 3, 4일 있다가 주세요. 그렇게. 자, 뿌리에 아무래도 기스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에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해요. 저는 환경이 되니까. 얘네들 옆에다가요, 막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지금. 살짝 회전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오면 얘가 조금, 이런 상태에서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뻐요. 그 살아나는 게. 막 그 입장이 펴지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니까요. 자, 키우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다 터득이 되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다크오팔이고요. 자, 파랑새입니다. 그리고 란다자리 분에 이렇게 예쁘게 식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